여러분 국민 앞에 아주 퀄리티 있게 시작을 합니다. 네. 분위기 좋은데요. 그렇죠. 네. 여러 분위기 처음이에요. 진짜.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남편을 한번 모셔보자, 우리가. 그렇지, 그렇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그 1탄이에요, 1탄. 야. 뒤에 써있다시피 궁금한 남편을 소개합니다. 꿈남소 1탄. 예. 하나뿐인 남편. 아. 최수정 씨가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남자는 없었다. 아하. 이제는 남편인가 머슴인가. 정말 모시기 힘든 큰 손님 모셨으니까. 그래요. 네, 정말 많은 얘기 듣고 싶어요. 최수영 선배님이 나오셨는데 지렛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 태관이 아니겠어요? 아~ 저는 너 약간 오늘 긴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 저는요. 집안 어른 나온다고? 아, 그러니까요. 지금 긴장은 물론 했고. 얘 긴장하니까 말이 없어지는 거야. 아무 얘기는 하도 내가. 관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 외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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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고. 네. 바로 조카인 태관이가 네. 한번 외쳐서 네. 입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거죠? 삼촌! 자! 최수정 씨를 모시겠습니다. 예! 자, 하나뿐인 남편. 최수정 씨가 들어오고 계십니다. 오셨습니다. 난 네 아빠가 아니야. 야. 아, 자, 우리 최수영 씨 오셨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정말, 아, 네. 예? 오랜만이지, 예? 아, 진짜 차인표 씨하고는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봬요. 정말. 우리 수정이 형님이랑 저랑은 뭐 특별한 이렇게 뭐 친분은 없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네, 근데 부인들이. 워낙에 진짜 절친이잖아요, 신혜라 씨. 맞아요. 네, 네, 네. 근데 네. 보통 사람들 되게 두 분이 친한 줄 알아요. 그치. 우리 제작진 이미지가 좀 부딪히는 게 있죠. 예. 네. 우리 제작진이 찾아봤대요. 투샷이 혹시 있나? 아, 투샷이 없대. 아, 그래요? 신기한 투샷이에요 이게. 그럼 없어요. 이게